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남분당 보훈철학원장 역술가 보훈도사입니다. 오늘은 말년운에 대박나는 부자 관상에 대해서, 재물운이 좋은 부귀한 관상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상이란 인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고 도중에 나타나는 삶의 갈림길에서 이정표 역할을 하는데요. 옛 속담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이 있듯이, 관상이 좋은 사람은 보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관상이 흉하면 재물운이 좋지 않음은 물론 운명을 박복하게 살게 만드는데요. 얼굴은 대외적 간판과 같은 것으로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분명하게 생긴 사람은 그만큼 부귀함을 얻기 마련이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공연히 푸대접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듯 사람은 누구나 제 얼굴을 뜯어먹고 산다라는 말은 관상학적으로 실감나는 명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옛 중국 삼국시절에 봉룡이라 하여 제갈량과 방통이라는 두 선비가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당대의 뛰어난 지략가로서 뭇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시 제갈공명은 얼굴 생김새인 풍모가 뛰어나 이른 나이에 출세길에 올라 자신의 지묘를 마음껏 발휘하여서 한나라의 재상의 자리에 올라 부하고 기함을 누리며 천수를 누렸는데요. 그러나 방통은 재주는 제갈량을 충분히 능가하였으나 본래 5척의 단신의 키로 얼굴마저 후하게 생겼기 때문에 청년 시절에 이목을 받지 못하고 그늘에 가려진 채 큰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고생을 많이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30이 넘어서 겨우 기인의 추천을 받아 유비로부터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즈음에 불행히도 나뽕파라는 계곡에서 단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얼굴이 부귀하지 못할 상은 설령 그 능력이 신출귀모라는 책략과 재주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뜻을 펼 수 없음을 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장이 불여 복장이라는 말과 같이 제 아무리 깨가 많고 학문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복이 많은 자에게는 당할 수 없는 것이 정녕 하늘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서론이 좀 길어졌지요? 성질 급한 분들 또 숨 넘어가실 테니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년운이 대박나는 부자 관상은 어떻게 생긴 얼굴인지 빨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인물이 준수하고 궁상이 흐르지 않고 활달하여 이풍이 있어야만이 부자 관상으로 보는 겁니다. 궁상맞게 생겼다라는 말을 알고 계시나요? 궁상은 공궁하게 보이는 관상을 궁상이라고 하는데요. 지질이 궁상을 떤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물론 뭐 여러분들은 그런 말 안 하시리라고 봅니다만은 이 지질이 궁상은 실제 빈천한 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풍당당하여 말년까지 그 기백이 살아있으면은 말년의 부귀함을 누리는 부자관상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자관상은 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코는 재백궁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재물을 보는 곳입니다. 이 코가 오똑하게 솟아서 마치 간을 엎어놓은 듯 빛이 맞고 밖에 빛나면은 좋은 관상으로 봅니다. 사람의 인체 중에서 이 코는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위치에 해당이 되는데요. 코는 얼굴의 중간에 속하며 재물을 관장하는 곳인데요. 적당히 높고 길어야 하고 살점이 두둑하여 뼈가 드러나지 않아야 하며 들어져 있거나 울퉁불퉁한 마디가 없이 곱게
뻗어내려야 부자로 사는 관상으로 봅니다. 이러한 모양을 가진 사람은 중년을 지나서도 여전히 대박나는 부자 관상으로 충분하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눈썹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눈썹은 눈 위쪽에 있어서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얼굴 모양의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는 부위로서 관상학에서는 보수관이라고 칭합니다. 이 눈썹은 가늘고 윤택하며 눈과의 거리가 다소 멀고 이 눈보다는 약간 눈썹이 길고 눈을 잘 덮어줘야만이 좋은 관상으로 봅니다.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자꾸 눈썹이 빠지는 분들 계시죠? 적당하게 짓고 적당히 풍성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지런히 피부가 살짝 보이도록 여러분들 눈썹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눈썹을 그려주게 되면 관상학적으로 좋은 변화를 줄 수 있어 말년까지 부귀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 귀찮더라도 직접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틀림없이 재물운이 좋아질 것입니다. 네 번째는 눈을 통해서 부자 관상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눈은 가늘고 길며 흑백이 분명하고 광채를 내는 듯 하면서 또 눈이 너무 깊거나 툭 붉어져 있지 않아야만이 좋은 관상으로 봅니다. 눈은 흔히 뭐라고 얘기하지요? 마음의 창이라고 말을 하지요. 이는 정과 신이 깃든 곳이 눈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쌍꺼풀 수술을 비롯해서 안트임, 옆트임 등 성형들을 많이 하지요. 비관상으로 보게 되면은 눈이 와이셔츠 단추만한 것보다는 크고 시원시원하게 생겼을 때 이뻐 보이잖아요. 그러나 성형한답시고 자칫 좋은 관상을 잘못 건드리게 되면 눈을 미관적으로 망칠 뿐만 아니라 운까지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관상학적으로 쌍꺼풀 수술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잘못하면 바로 파란만장한 그러한 운을 맞게 되기도 합니다. 성형을 통해 일부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어도 운명 전체를 뜯어 고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운명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는 성형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콧대를 통해서 부자 관상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콧대는 코끝인 상근이 꺼지지 않고 콧대가 반듯하고 풍부하여 양쪽 콧망울이 반달형으로 코밑 좌우를 감싸주는 형상이 좋은 관상입니다. 그 형체는 쓸개를 거꾸로 매달아 놓은 것처럼 위쪽은 약간 가늘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점점 커지면서 그 모양이 보기 좋고 특히 이 콧구멍이 빤히 드러나 보이지 않아야 하며 코의 빛깔은 맑고 분명하면 중년 이후부터 말년에 이르기까지 넉넉하고 풍성한 재물운을 챙길 수 있는 향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입을 통해서 부자 관상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입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상학적으로 보면 크고 꽉 다물어져서 침착해 보여야 능력이 있고 재물운이 풍부하며 입술은 붉고 치아는 희며 가지런하여서 30개 이상이 되면은 부자 관상으로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 보면은 주무실 때에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주무시면서 입을 벌리기 때문에 자기의 생기가 나도 모르게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장수하기 힘듭니다. 또한 대부분 입을 쩍 벌리고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참 정말 꼴불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의지적으로라도 좀 입을 다물으려고 노력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인중을 통해서 부자 관상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인중은 어느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인중이라고 합니다. 예, 이 부분은 마치 대나무를 반으로 쪼개 놓은 듯이 골이 분명하고 확실해야 하며 위는 약간 좁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약간 넓으며 남자는 이곳에 털이 난 사람들은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관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턱 모양으로 부자 관상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턱은 인생의 말년의 운세를 보는 곳인데요. 관상학적으로는 노복궁을 보는 곳으로 아랫사람이나 자식운이 좋은지의 여부를 보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턱 관상을 볼때이 턱이 풍만한 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둥그렇게 이렇게 생겨야만이 복이 있는 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턱이 지나치게 뾰족하면 하관이 빨았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관이 너무 빈약하여 초년 중년에 할 일을 다하지 못하여 말년운에 고생을 하게 되니 젊을 때 때를 놓치지 말고 자기의 맡은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길 바라고요. 기를 너무 많이 상하는 행동, 즉 턱을 뻣뻣이 들고서 마치 쌈딱처럼 타인들에게 덤벼드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분들은요, 말년에 정신 건강에도 해롭고 재물복이 좋지 않게 됩니다. 아홉 번째로는 귀의 모양으로 보는 부자 관상입니다. 이 귀가 어떤 귀가 부자 관상이냐? 예전부터 귀가 크고 도톰한 사람은 복귀라고 하여서 금전운과 지적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관상학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귀가 큰 사람을 부처님 귀라고 부르기도 했으며 어릴 때부터 귀를 늘려주는 부모님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귓볼이 두툼하고 귀가 크고 높이 솟았으며 건실하여 윤곽이 분명하고 색깔이 선명하여 약간 뒤로 자빠진 듯한 귀는 부와 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복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열 번째로는 광대뼈 모양으로 보는 부자 관상입니다. 이 광대뼈가 지나치게 돌출이 되지 않도록 감싸 주어야 좋은 관상이라고 이 광대뼈가 지나치게 튀어나와 있으면 과감한 행동력과 인내력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생활력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광대뼈가 튀어나온 뭐라고 얘기를 해요? 팔자가 세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뭐 반드시 이 부분에 광대뼈 하나만 보고서 팔자가 세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눈만 잘생겨서도 안 되고 코만 잘생겨서도 안 되고 입만 잘생겨서도 안 되고 턱만 잘생겨서도 안 되고 이목구비를 비롯한 전체적인 얼굴의 형태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균형이 잘 맞을 때이 사람이 최고로 멋있어 보이고 또 음양의 조화, 오행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삶이 안정적이고 넉넉하고 풍요롭게 살수 있는 그러한 상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뭡니까? 만상이 불여 심상이라. 아무리 얼굴상이 잘났다 할지라도 마음의 상만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우리가 생긴 것이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마음의 밭을 잘 가꾸어서 그곳에 심전 경작을 잘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말년까지 재물운이 넉넉하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땠나요, 여러분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좀더 도움이 될수 있도록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이바이.